동암평 산업단지 조성 현장에서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친 다양한 문화재가 다량 출토됐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고대 대형 수조도 함께 발굴됐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동암평 산업단지 조성 현장입니다. 지난 봄 공사장 한켠에서 유구와 유물이 다량 출토돼 고고학계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청동기 시대 주거지부터 삼국시대 석광묘, 조선시대 토강묘도 170여 기가 발굴됐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드물게 방어시설로 추정되는 환호와 물을 담았던 대형 수저도 확인됐습니다. 발굴된 유구들의 현장 보존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으나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거쳐 이전 복원하는 쪽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고고학적 가치가 높은 유구들을 골라 복원했는데 특히 대형 수조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구릉 정상에서 발견된 수조는 길이와 너비가 각각 290cm, 깊이가 160cm로 상당한 규모입니다. 점토를 깔고 석축을 쌓아 만들고 삼국시대 것으로 추정될 뿐 당시 쓰임새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쪽 근방 지역에서 이런 수조들이 조사된 예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 자료도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은 그걸 밝힘으로써 아마 그 어떤 수조 역할, 저 지금 우리 동암평에서 조사된 수조가 어떤 성격을 했는지는 보다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될까 싶습니다. 한평군은 유구들의 이전 복원을 이달 말까지 끝내고 학술 교육의 장으로 또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